안녕하십니까, 박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 원대동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바로 앞쪽에 여기 보이는 게 달성 초등학교입니다. 달성 초등학교 바로 마주하고 있는 쪽에 오늘은 우측에 있는 이 건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건물은 현재 리모델링도 조금 그렇고요. 왜냐면 건물 구조가, 내가 내부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 리모델링 말고 신축하실 분들 그럴 분들 오늘 건물 참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우선 여기 건물 내부 들어가서 옥상에서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 어떤지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건물 내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옥상이고요. 뒤쪽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일단 옥상으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여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하진 않고 있고요. 2층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3호선도 바로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예전에는 여기가 뒷집, 앞집에서 이렇게 두 집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부 다 주인이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뒤쪽에 크레인 보이십니까? 자, 이쪽 동네 주변이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발전을 합니다. 자, 크레인이 지금 몇 기가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한 20기 정도는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마하게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장이 있고요. 오늘 이 건물 주변 둘러보시는 것처럼 동네 예전보다 분위기가 180도 바뀌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앞으로도 분위기는 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자, 다시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서 한번 주변 둘러보셨죠? 개발이 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위치이고요. 우선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여기 북쪽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은 어떤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에 상가 두 가구, 그리고 1층에 주택 두 가구, 그리고 2층에 주택으로 해서 총 현재 다섯 가구가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대지는 271제곱미터, 건물은 258제곱미터, 대지구평수 82평, 건물 78평입니다. 82년 12월 1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매매가 11억에 나와 있는 건물이고 임대보증금은 지금 현재 8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인수가격은 현재 10억 9,200만원, 월세는 약 120만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 설명드리면서 여기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바로 보이는 게 3호선, 도실도 3호선입니다. 저기 앞쪽에 보시는 게 북구청역 터미널 바로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오늘 건물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신축을 한다면 정말 이만한 조건 없을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아파트 아니면 예전 오래된 주택들만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 주변은 고성동이 지금 핫플레이스로 바뀌면서 젊은 층, 20대, 30대 원룸의 주인대 수요층 나이대죠. 20, 30대 젊은 층들이 이쪽 동네에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이런 원룸, 투룸 공급이 부족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을 지어서 세를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하시는 분들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면 오히려 이 기회에 부동산 가격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업자들 마진도 많이 붙은 신축 건물보다 그런 마진을 내가 챙겨간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업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매물은 역도 가깝고요. 그리고 신축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임대업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 주변 발전이 어마어마한 위치입니다. 앞으로도 생활 환경이 더욱 좋아질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뭐 이런 매물 말고 다양한 매물 핫팀장 열심히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다양한 의견도 좋게 다르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핫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